안녕하세요. 대만 중화당을 섬긴 23기 이진사팀 선중심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위에 살게 원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읽다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대만 선교 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중화당의 사역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화당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코리안 파티가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중화당 성도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화요일에는 유치부 코리안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식사 후 노방 전도를 나갔고 오전에 유치원 코리아 파티가 이어졌는데요. 프로그램은 중화당에서 준비를 했고 또한 장로님이 마술을 겸해서 해주셨고요. 오후에는 노방 전도 또 나갔고 저녁에 또 댄스 교실과 저녁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유치부 50명 정도가 코리안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새벽 예배 후 식사 후 노방 전도 또 오후 예배 대만 친구들과 거리 공연과 또 대만 친구들과 조를 이루어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오후에 청소년 코리안 파티가 있었는데요. 그때 3시간이 걸려서 트와이스 공연을 위해 온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에코백 만들기 런닝맨 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손잡고 중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만 친구들과 저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과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눈물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기도할 때 한국말로 했는데 대만 친구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텐데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하는 걸 보고 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때 청소년 코파의 코리안 파티에 5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새벽 예배 후 식사 후 노방 전도가 있었고요. 노인 요양원 방문, 가정신방, 한국의 밤, 이제 전체 코리안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50명 이상이 왔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250명을 위해 미리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50명 중에 세신자가 많았다고 하고요. 그 세신자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만 선교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대만 중화당에서의 활동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런 줄 알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중화당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홍대세교회 중화당을 계속 섬겼던 분들이 놀라워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축복의 현장에, 그 부흥의 현장에 내가 첫 선교인데 그곳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제가 대만 선교를 가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허락도 필요했고요. 또 가기 전에 주일날 아들이 39도 이상의 열을 갑자기 건강하다가 주일날 39도 이상의 열이 났기 때문에 사실 저는 믿음은 흔들리진 않았는데 혹시나 남편이
남편의 한마디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 열이 다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대만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들의 남편이 기분 좋게 보내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 달 이전에 저는 대만 선교를 가기 전에 기도를 한 달 이상 했어요. 아빠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요. 아빠가 그 가라는 한마디를 위해서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가기 전 아빠의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아빠가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점을 찾아서 아빠에게 물어봤을 때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 가라는 한마디에 저는 되게 감동이었고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기도의 힘이 이런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만 선교에 근데 벼라가 이제 고비였지만 벼라를 통해서 또 깨닫는 건 벼라는 분명히 아침에 제가 아들이 아침에 한 시간 전에 제가 이제 집에서 나가기 한 시간 전에 땀을 흘리면서 잤어요.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됐다. 열이 내렸다. 완전히 내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집에서 나섰고 공항에도 도착하게 되었고 대만에 가서도 아프지 않았어요. 예, 점점 힘이 더 기운이 더 나는 아이가 되어서 많은 분들 그리고 가기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 아들도 선교 가기 전에 아프다 아팠었다 그런데 선교 가서 다 나았다 저는 그걸 믿었고 저는 확신했고 저는 그것 속에서 또 들었고 경험했고 그것은 곧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또 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믿음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또 한 번의 그런 경험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대만에서는 저는 노방전도를 많이 나갔는데요. 노방전도에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든 받지 않는 사람이든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받았었고요. 노방전도에서 저는 오전 오후 노방을 다 갔는데 한 곳도 동일한 곳으로 사역을 나가지를 않았어요. 뜻한 것이 아닌데도 다 다른 곳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대만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를 중심으로 대만의 몇 미터는 다 알 정도로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방을 나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기뻤고 그리고 노방 전도에서 제일 인상이 깊은 건 청소년 코리아 파티를 앞두고 제가 이 손에 있는 거 이게 전단지를 다 이렇게 전달해주고 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단지를 다 줬는데도 전단지를 약속 시간은 4시였는데 4시까지 도라고 했는데 전단지에는 제 돈에는 전단지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 전단지를 다 주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는 대만 친구랑 저랑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걔랑 친구랑도 소통이 안 되고 안 됐지만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의사소통은 조금 했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목적이 영혼구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은 필요 없었고 제가 그냥 한마디로 안녕하세요. 코리안 파티 꼭 오세요. 이 정도만 했고 나머지는 그 친구가 보충 설명을 해줬어요. 가던 사람들도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듣고 그렇구나 긍정적인 표현도 해주시고 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계속 되었는데 그날은 꼭 청소년 코리안 파티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지나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단 붙잡고 그렇게 저희 둘이서 그렇게 했는데요. 한 5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다 뿌렸는데 비는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 친구는 우산이 없었는데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그 친구는 괜찮다면서 계속 이어가라고 말해줬고 거기에서 만난 친구가 그 청소년 코리안 파티에 왔어요. 저는 또 씨를 뿌렸는데 열매까지도 맛보게 되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먼 나라 대만에서 한국에서든 맛보지 못하는 거 좀 많이 어려운데 대만에 가서 뿌린 거 바로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 믿음이 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했고 근데 그 친구를 어느 집사님은 나는 그 아이를 손잡고 중보기도 했어. 내가 전도한 아이예요. 어떤 분은 이 아이 올해 여름에도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고 어떤 또 다른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걔 제가 전도한 아이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 아이인데도 다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저희 중화당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도였어요. 토요일까지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고 떠나기 전까지 기도했고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했던 중화당의 모든 분들 또 그 속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고맙지만 벼라가 아프지 않게 아픈지 항상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물어주시는 모든 집사님도 있지만 제가 노방전도를 나갈 수 있게 도와준 주은이랑 태환이에게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말하고 싶어요. 그 둘이 아니었으면 제가 노방전도를 좀 나가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둘에게 정말 정말 고맙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고 태연이가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청소년들이랑 관계를 잘 맺었는데 그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잘 맺어서 믿지 않은 친구들이 꿈을 주 안에서 꿈을 품고 준비하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